지난 한 5, 6년 동안 미술관이나 어떤 그런 전시 실내 스페이스를 벗어나서 실외의 건물 외벽의 미디어 파사드와 프로젝션 매핑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작업, 그리고 SNS 인터랙션을 하는 작업, 그런 공간의 확장에 굉장히 주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2011년에 그 유기체로서의 도시전, 그리고 비욘드 데이터전, 그리고 그 2012년에 서울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그 서울 시내에 10개의 그런 스크린을 연결을 했었어요. 그래서 본전시인 서울 시립미술관의 스크린과 함께 다 연결시켜서 11개의 스크린을 실시간으로 네트워크로 연결을 시켰거든요. 그 며칠 전에 끝났던 그 한강 뚝성공원의 물의 꿈이라는 어떤 전시 디렉팅, 이런 어떤 미디어 파사드와 프로젝션 매핑의 작품들, 그 작품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력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축은 뭐냐면은 아텐 사이언스 융합 프로젝트로 2013년에 연구를 시작해서 2014년 작년에 올렸던 다이나믹 스트럭처 앤 플로이드 전에서 물리학자와 그다음에 수학자들과 그 아티스트들이 협업을 해서 진행했었던 구조와 어떤 유체에 대한 어떤 탐구, 그것을 어떤 이제 표현했었던 그 아텐 사이언스 융합 프로젝트.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거가 이제 그 수학자들과 저희 예술가들 엔지니어의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자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예술가들이 한국산업응용수학회에 Mathematics and Art라는 스페셜 섹션을 마련했어요. 모카버의 미디어 아트에 나타난 어떤 수학의 그런 측면, 그리고 수학이나 예술이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세계의 본질을 질문하는 것들이 그 조금 이제 그 어떤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추상적인 어떤 그런 영감과 추상적인 어떤 그런 생사고 이런 것들로 해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접합점을 찾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저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것을 좀 더 확장시키고 세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것은 과학자들이나 예술가들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것을 표현하는 형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이렇게 그 예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예술, 또는 예술가 또는 과학이라든지 타 분야가 이렇게 그 만나가지고 똑같이 어떤 하나를 막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 제3의 분야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불안정 속에서 그 세상의 어떤 본질을 묻고, 그리고 이제 예술이 또 그 늘 했었던 것이 눈에 보이는 그 세계에 안주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세계를 넘어서서 인간의 어떤 감각과 그 다음에 지각, 사고를 넘어선 어떤 그 경계에 있는 것들을 찾고자 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그 뭐 작가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장비,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니션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런 어떤 그 진행을 하게 될 때 공무원들,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이제 관객들하고 만날 때도 그렇고 거의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만나서 이런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각자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집단과 전공에 따라서 굉장히 그 달라요. 성격들이 굉장히 다른데 그거를 이렇게 잘 엮어내고 풀어내면서 그 융화시키면서 조화롭게 해낸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정말 융복합인 것 같거든요. 하나를 주목하게 되면 거기서 천재성을 발휘하는 작가들이 있는데 그 다른 측면에서의 그 어려움이나 그것의 메커니즘을 몰랐을 때 자기 주장만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조율해내는 능력, 그런 것들이 이제 저에게 하나의 그 달란트라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예, 안개를 피우고 그 가운데 길을 걸어가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그런 어떤 좋은 기회가 됐었던 작품이었고, 구조와 또 미디어의 결합이 가능했었던 그 계기가 됐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작업을 하고 싶은 게 그런 어떤 구축적 구조에 미디어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어요.